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절망 레슨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옥 선생의 절망 레슨. 오늘도 백스윙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백스윙은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면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선수들은 일단 들었다가 뭔가 변하는 동작을 시킨 다음에 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백스윙을 갔으면 그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뭘 수직하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결국에 길이 다른 거거든. 왜냐면 몸이 도니까 그 길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을 치기 위한 곳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즉 백스윙은 내 몸을 최대한 비틀어서 꼬기 위한 그 동작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은 진짜 치기 위한 위치로 갖다 놓는 동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생각해봐요. 올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우리는 올라갔다는 얘기만 듣지 내려올 때 다치고 그다음 부상당하고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봤죠. 하지만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게 골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골퍼로서 선수들처럼 쫙 크게 드는 동작을 연습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골프라는 건 그냥 이 아름다운 예술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공을 잘 맞춰서 스코어를 잘 내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를 돌려요. 왜? 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치를 먼저 학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위치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이 위치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는 공을 못 맞춰요. 여러분들은 다 엎어 때립니다. 근데 이 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펴기만 하면 공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서 내리는 것보다는 그 유연성이 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뒤로 낮게끔 딱 걸어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하고 피기만 하면 공이 쫙쫙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프를 할 때 맨날 나는 못해, 골프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 뭐 치니까 대충 맞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력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저 높은 산 그냥 막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세팅을 해놓고 딱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때릴 수 있는 위치야.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요만큼, 나중에 조금 더 올려서 요만큼, 조금 더 올려서 요만큼 찾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골프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맨날 이거 하고 있고 여기서 맨날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고 어디서 주워 본 거는 있어. 죄송합니다. 희망과 꿈을 꺾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스윙이 뒤로 빠진다, 무슨 뭐 플랫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에 귀 쫑긋하실 필요 없어요. 왜? 당연히 올라가서 치려면 이런 위치로 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 상태에서 딱 놓고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치기만 하면 공이 쫙쫙 들어오고 나서 걸리는데 뭐하러 위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골프는 놀이이기 때문에 먼저 공을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야 과감함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높은 데다 빡 올려놓고 막 덜덜덜덜덜 떨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골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런 몸 상태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꿈과 희망을 버리시고 현실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